여기 이사람. 아, 좋다. 네, 수고하세요. 사람을 웃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멋있네. 다음 질문입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다음 증후군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가지고 언제나 위풍당당. 요즘은 뭐가 재밌어? 다요. 다 재밌어? 네. 최고로 행복한 요인이네. 좋아. 절대 기죽는 일도 없죠. 너무 이뻐. 당신의 얼굴을 그려드리는 화가. 그녀의 이름 정은혜입니다. 이곳에 그녀가 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캐릭터 하는 니씨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 집 소개할까요? 이제 출동. 자, 여기는 야, 거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되겠는데. 응? 여기는 안 되겠는데. 집을 하지 맙시다. 반대, 반대. 왜 말하고 있잖아. 화장실 두 개, 두 개. 화장실 두 개. 와. 이 방의 주인공은 사춘기에 절정을 달리는 남동생. 여기는 중학생 14살 절도 없는 동생 서은백이라고 합니다. 누나는 어떤 누나예요? 은백이가 볼 때? 잔소리 많이 하고 과 잘 내는 애야, 누나. 다니까. 맨날 술 마시는 영화, 다큐, 영화, 제작, 편집, 서동일 감독. 안녕하세요. 맨날 술 마시네. 너는 밥 두 공기 먹잖아. 걱정이에요. 병 걸릴까 봐. 유명한 만화가 멋쟁이 장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인사할 차례. 하지마. 부모연대 회장. 회장님이 하나. 너무 슬픈 회장님이야. 그리고 이 많은 그림을 그려낸 주인공 은혜 씨. 이게 은혜가 문어리 리버마켓에서 처음 그렸던 그림이에요. 2016년 8월 13일에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안쪽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2년간 2,000명의 얼굴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얼굴을 그리러 나갈 겁니다. 날 좋은 일요일 오후. 양평 강가 한편은 손으로 만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서는데요. 그곳에 은혜 씨도 간판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연필로 그려내죠. 가끔 손님들한테서 이런 질문도 받곤 합니다. 부에서 오셨죠? 아니요. 아니? 양평에 살아요. 양평에 살아요. 아, 이분도?
구리에서 봤는데. 아, 구리 시청에서. 연극 활동 아니에요? 보시고요. 잘 몰라서. 사람들이. 아. 다운증후군 분들이 외모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많이 어서 본 듯하다고. 네. 좋은 일이죠. 자꾸 많이 봐서 익숙해지는 게. 네. 격리되지 않고 사회에 많이 다운증후군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저 몇 살 보여요? 26 같아 보여요. 아닌데. 그러면? 계란 한 판인데. 계란 한 판. 총 30개. 30개. 30쯤에. 아. 드디어 첫 손님 도착. 저를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고 또 오셔. 하나, 둘, 셋. 잘 계세요. 알았어. 멋있게 그려줄게. 네. 진짜지? 너 무섭게 그리면 안 돼. 사진을 옆에 두고 긴 고민 끝에 스케치 시작. 1, 20분이면 그려낼 그림을 은혜 씨는 1시간씩 붙들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니 우리가 매출이 오릅니까? 자꾸 나한테 보라고 하지 마. 알았어. 울 거야. 울 거야? 아니, 심각하게 받아. 농담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많이 안 그려도 돼. 하루에 두 개만 그려도 괜찮아. 진짜야. 어우, 이런 정성. 너무 대단해, 은혜. 오버 좀 하지 마. 시간, 돈. 은혜 씨는 그런 건 신경 안 쓰죠. 엄마가 늘 그래요. 너무 정성스럽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귀한 아들이잖아. 어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얘기를 잔소리쯤으로 치부하는 거니까 이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한마디 할 걸 2마디 하고 있냐. 그거니까. 저는 그런 반응은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씨는 온전히 본인의 느낌대로 그려냅니다. 저 사진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느낌 잘 살았나요? 입이랑 코랑 이쪽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서 조금 색다르긴 하네요. 예전 뭐 다른 캐릭터 그려본 거랑 조금 색다른 캐릭터 만족합니다. 뒤에서 아빠는 분주합니다. 딸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온 아빠. 사람을 만나고 웃고. 그 전에 은혜 씨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기 전에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 뜨개질이나 하고 이나 갈고 그래서 참 이 은혜
인생이 참 막막한 그 은혜의 그 미래만 생각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죠. 대개 성인 발달 장애인이 그렇듯 은혜 씨의 삶도 무기력했죠. 뭐야? 그래도 은혜가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견디면서 했으니까 대단하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림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안 그리니까 손이 없는 애처럼 보여요, 표정이. 손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어. 알았어. 그리고 여기도 흐리게 칠해줘, 흐리게 여기 앞머리에는. 알았어. 그래. 그것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어머님이 이렇게 수정도 봐주시네요. 예, 가끔씩.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좀 고쳐봐 이러면 거의 말 안 들어요.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되는 그 다급한 마음에 지금 저의 조언을 듣는 것 같아요. 은혜 씨 다 그렸어요? 네. 이제 엄만 딸의 보조 작가. 마무리는 엄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이니 한 3년 후의 모습 같아요. 아니 정말 너무 느낌 있게 잘 그리셔주고 잘 그리면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술 작품 하나 제대로 받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딱 봐도 너무 느낌 있고 너무 재밌게 잘 그리셔가지고 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따뜻한 응원이 되죠. 진짜 귀엽다. 진짜 잘 그렸지. 귀엽게 잘 그렸어. 그렇게 은혜 씨는 화가가 돼가는 중입니다. 심었는데 갖다가 심었는데 안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드디어 점심시간. 이거 초장 찍어 먹어. 은혜 씨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잘 먹어서 탈이야.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또 있을까요? 나는 고기는 못 먹겠다. 먹고 싶은 건 다 먹으면서 말로만 수년째 다이어트 중. 그래도 마음만은 늘 미모 관리 중이죠.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그림 그리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더 좋았죠. 고맙다. 바람 불면 우는 대로 우는 나무 날아가. Nice to meet you. 이분이 그려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은혜. 마이 네임 정은혜. 근데 너 어떻게 다 그리냐? 참 재능 많고 유쾌한 이웃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섰다 수아. 네 소진 언니가 고맙다. 드라이브 하죠?
은혜 씨의 재능을 알게 된 건 불과 3, 4년 전. 제가 하는 화실에서 아이들이 와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자기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한 딸. 화가였던 엄마조차 그림 가르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데요. 최근에 한 거는 이제 그 어린이 잡지에 언제 했던 어린이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개똥이네 집이라는. 딸의 일상을 만화로 그린 세월이 15년. 딸을 보면서 엄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걷어냈죠. 전철에 줄을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다운증후군 장애인이네. 그리고 나 머리가 삭발했었는데 그때 좀 자라가지고 머리가 짧았어. 엄마가 화가인 덕분이었을까요? 또 그 이상한 여자. 빠른 시간 안에 재능도 일취월장. 내 할아버지가 얼마 후 마침내 엄마와 공동 작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이제 은혜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제 밀리면서 이제 은혜가 책에 그림을 그리고 저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게 돼서 그 작년에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발달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당사자들이 보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은혜 씨가 직접 이렇게 삽화를 그렸어요. 가능성은 대단했죠. 아빠는 지금 편집 중인데요. 너 이거 기억나니? 네? 이거 기억나? 얼굴 그리는 은혜의 이야기 영화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아, 이때 진짜 뚱뚱해졌었어. 아니 이렇게 똑바로 쓰고. 엄마가 재능은 예쁘네.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아빠는 은혜 씨의 이야기가 희망이 돼주길 바라고 했습니다. 아빠 촬영한 거 보니까 어때요, 은혜 씨? 잘한 것 같아요? 감독이니까. 감독이니까. 잘했다고. 최고, 최고. 아, 최고. 아, 나 여기 먹으려고? 응. 가족은 모두 은혜 씨의 든든한 응원군이죠. 있겠어? 은혜 씨 봐. 은혜야, 야채 좀 많이 먹어? 어, 먹었어. 왜 또 눈을 부라리고 있어? 아, 볶음면도 왜 그래? 알았어. 받아버려. 가족도 못 만일 만큼 사실 은혜 씨의 식욕은 왕성합니다. 이렇게 은혜 씨 식단에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은혜가 올해는 좀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공기 신맥이요? 아니 내가 맥이나 본인이 먹는데 너무 너무 막 자제시키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좀 부서지는 거네요. 비만은 다운증후군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사장 바로 먹어? 한 번이 두 번이. 그래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은 은혜 씨의 출근 시간. 거울 보고 화장할 때만큼은 영락 없는 요조 숙녀죠. 제가 한약 먹고 있는데 한약발이 나오니까 갈수록 이뻤죠. 또 물은 거 없어요? 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며. 아, 그거.
암자가 있어요. 헤어서. 사랑을 할 나이죠. 사랑은 언제쯤 올까요? 여기 입구에 들어왔을 때 여기 출근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찍어요. 말씀하십시오. 몇 달 전부터 은혜 씨는 직업인이 됐습니다. 성우 씨로부터 정식 작가라는 호칭도 부여받았죠. 은혜 씨가 10기 입주 작가로 올해 선정이 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장애인 작가분들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은혜 씨는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도도해지고 있어요. 자화상. 저 혼자 그리는 거. 진짜? 우와. 화사하고 밝은 색감이 도도한 은혜 씨를 꼭 닮았습니다. 빨리 색칠해. 시간 별로 없어. 우리 또 빨리 가야 돼. 맨날 그래요, 맨날.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은 시작이었을 뿐. 순수한 감수성, 그리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이제 색으로 오롯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로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쉽고. 지금 은혜 씨는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죠. 재밌어요. 많이 활동할 거예요. 힘들지 않고 포기지 않고 쉬고 할 거예요. 저는 은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만 봐도 너무 부러워요. 부럽고 그리고 저는 작업의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저는 즐겁지 않았어요, 작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면서 그런 즐거움을 잊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못지않은 자유로운 창작 작업을 다시 해보려고 마음에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해맑은 은혜 씨가 일상에 지쳐가던 엄마도 돌아보게 하네요. 언제나 내 곁에. 오늘은 꽃바람이 좋은 날.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엄마와 나란히 걷는 길이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왜? 각자 걸어가. 왜? 각자 씩씩하게 걸어가. 나한테 운전하지 마. 나도 너한테 운전하지 마. 무슨 부사야? 순진무구한 솔직함에 해맑은 동심의 30살. 이 매력적인 예술가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내겐 소중한